특히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나쁜 관계로 도피를 그렇게 많이 한다. 진짜 나쁜 관계는 나를 이용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잘 쓰고 버릴 때는 정말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싹 다 빼서 권력 추구형 소시오패스가 있고 오히려 권력 기생형 소시오패스가 있죠. 아하. 그런 기생형 소시오패스들한테 잘 당하는구나. 예,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심리학의 대가, 관계학의 대가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프로고요. 네, 저는 어프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김경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클립에서 네. 네. 저희가 관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우리나라는 유독 관계로 똘똘 뭉쳐있는 나라라서 다른 네, 나라에서 네. 보기 힘든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왜 지금 10대 20대 분들도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을 뿐 여전히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관계로 모든 걸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나에 대한 생각들도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느냐 해서 그게 그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네. 재벌 기업 중에 사훈이 의리인 나라가 있어요. 의리, 아, 의리인 회사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예, 예. 깜짝 놀랐어 나는. 진짜 아니 나는 사훈이 인화인 것까지도 살짝 좀 애매했어요. 인화인 것도 우리 기업의 목표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효율이든 뭐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 뭐 인화까지는 그렇다. 의리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와. 뭐 농담이지만 네. 대개는 어떤 표어나 슬로건이나 이런 건 대체로는 콤플렉스의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공장에 가면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공장은 대체로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써놨겠어요. 그래서 그거 재밌는 표현이다. 그 사운이나 표어가 컴플렉스의 진짜 근데 반영입니다. 상당히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업주가 그 직원들끼리 싸우는 게 보기 싫었으면 야야 우리 회사는 사운이 인화야 인화 안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어 아 진짜 사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인화가 자연스럽게 잘 되면 굳이 사운에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반 그 교훈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럼 회사가 흑자달성 이렇게 써 있으면 그 회사는 분명히 적자야. 아니 어떤 고등학교 그 실훈 중에서 반훈 중에서 올해의 목표 너희들의 대학 나의 결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둘 다 대학 가기 어렵고 결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맞아. 예, 진짜 아이들 자는 것 때문에 진짜 그 골머리를 아는 그 선생님이 진짜 가보니까 그 분이 잠은 그렇죠? 죽어서 자라 뭐 이렇게 써있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진짜.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네. 우리 자,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실은 이 관계주의인 한국에서 특히 네. 모든 인간의 관계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일도 다 관계 속에서 많이 나오지만 나쁜 일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네네. 네. 저는 앞으로 정말 많은 그 관계 속에서의 묘미나 시너지 효과나 심지어는 창조성에 관련된 얘기를 앞으로 계속 드릴 텐데 근데 한 번쯤은 정말 해가 되는 관계나 아니면 정말 관계 속에서 어떤 안 좋은 관계 피해야 될 관계 네, 피해야 될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네, 네, 네. 네. 그렇지. 왜냐하면 특히 이제 외로움 많이 타고 그다음에 그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이 한국인들을 두고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그 대학교 같은 과 학부 선배가 한 분 계신데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라고 아 그분 네. 정말 독특한 네, 분이죠. 네, 네, 네. 그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 쓰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계신 제가 이렇게 맨날 이제 선배님인데도 직궂게 저도 네. 이제 50대 들어왔다고 장난을 치는데 전 그 뒤에 쓰신 책 남자의 물건 이거 남자의 물건 깜짝 놀랐어요 가끔, 제목만 보고 아 진짜 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라는 책에서는 저 머리 크고 다리 짧아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써놓으신 적도 있어요 정말 아. 장난꾸러기인데 아. 근데 그분이 핵심을 찌르는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뭐 단연 최고 중에 한 분이시고 제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진짜 명문장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는데 네.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되새기는 말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나쁜 관계로 도피를 그렇게 많이 한다. 아. 네,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이게 보면 정치인분들,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 정치적으로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3당 합당. 아. 그렇죠. 네. 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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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머리띠 두르고 가보기는 네. 아스팔트에서 네. 달려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만. 아 그렇구나.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네.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다. 조금. 그러니까 사랑해도 조금만 사랑한다고 하고 칭찬도 약하게 하고 그 이유가. 정말 사랑 그러니까 큰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잘 못 느끼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지정합적으로 뭐 적절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표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항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95점을 받아왔는데 잘했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더욱 이러면 정진해서 100점을 맞도록 안 채워지지.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부모도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점점점 만족 그러니까 불만족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많이 가고 싶고 더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겼는데 그게 결국은 안 채워 충족이 안 되니까 외로움이죠. 외로움이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외로움 느끼고 같이 있는데도 서로 이제 표현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외로움의 저편에는 그래서 나쁜 관계를 못 버리는 이 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20대든 10대든 20대든 30대든 뭐 저처럼 50대 60대 70대 가는 분들이든 분명히 저 관계에는 굳이 밀어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 관계를 못 버리고 혹은 여기서 버리라는 건 나는 오늘부터 절교다라고 단호하게 끊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계를 그냥 놓고 그러니까 놓지 않고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잡고 관계라고 하면은 해가 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것만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나에게 욕하는 관계만 나쁜 관계가 아니고 그건 명시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쁜 관계죠. 근데 이런 것도 나쁜 관계예요. 이상하게 걔만 만나고 오면 참 다음 날부터 약간 기력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이상하게 걔만 만나고 오면 네. 벌써 나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관계도 나쁜 관계죠. 또 이런 관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좋은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만 모르고 있는 게 많은 얘네들끼리는 다 알고 있거나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정보의 불평등이 안 좋은 관계라고 하죠. 정부와 국민 사이에. 그런데 어떤 관계 사이에서도 안 좋은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쪽은 아는데 다른 쪽은 몰라.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몰라도 돼. 난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넌 몰라도 돼. 넌 알 필요 없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근데 어느 순간 제 아는 그 분 한 분이 가족 대소사나 친척들과의 사이에서 부모님은 아마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까지 고민하는 게 싫어서 그러셨겠죠. 근데 자꾸 어떤 일가 친척들과 있는 일들 사춘간에 있는 일들을 아 됐어 넌 몰라도 되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 부모는 배려라고 한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는. 근데 자기가 30대 40대가 됐더니 이제 명절 때 찾아갈 수 있는 친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 대소사나 아니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양한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니까 자기만 섬처럼만 둥둥둥둥 떠있는 그렇지. 네. 그렇지. 그 디테일들을 서로 모르면 만나면 그렇죠. 넌 언제 시집 가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는 있어? 뭐. 그러니까 그런 명절 때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자기를 가장 위해줬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안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관계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느슨해지거나 아예 멀어져야 되는 관계들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안 좋은, 우리가 의외로 안 좋은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의외로 안 좋은 관계가. 저는 그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 남의 나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꽤 다른 그 자료를 통해서도 소개가 됐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그 부인이 먼저 사망을 하면 꽤 오래전부터 남편이 오래 못 살아요. 4년에서 5년 이상 못 살아요. 부인이 사망하면 되게 그렇죠. 네네네. 대체로는 부인이 넘어서. 사망할 나이가 어차피 남편은 잘 얼마 오래 못 살 그 나이대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컨트롤하죠. 이제 통제해서 아, 같은 네네네. 나이대라도 네네. 부인이 네네. 생존한 남자와 그쵸. 그렇지 않은 남자의 자녀 수명. 네네. 그런데 그 일본 쪽 보고서 보면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오래 살아요. 뭐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네. 뭐 대략 한 뭐 2, 3개월간의 짧은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부인의 건강이 좋아지면 아, 그렇죠. 사회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관리가 어렵다는 당뇨의 증세가 호전되는 그런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부인들이 아. 당황해하면서 우리가 왜 행복해하고 있지? 이런 결과가 일본에서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 많이 보고됐었어요. 제가 그런 보고서나 서적 중에는 심지어 이런 제목, 이거 드라마 제목 같더라고요. 여성의 활로, 남성의 말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죽어야 부인이 행복해진다. 이걸로 말 이게 사실 슬픈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하면 좀 이건 좀 단순한 생각이고, 네.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부인이 이렇게 사망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있겠죠. 네. 그 양쪽을 다 보면 도대체 어떤 관계이었기에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남은 배우자가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는 것인가. 네. 나쁜 관계였다는 방증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네, 행복을 서로에게 상대방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행복 관계였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의외의 나쁜 관계거든요. 의외의 나쁜 관계. 그거를 상대편 배우자도 몰랐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내 상태나 내 감정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관계예요. 아 싫으면 싫다. 네, 내가 오늘 기쁘면 기쁘다는 걸 알게 해주고 슬프면 슬프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요즘 잠깐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감정 상태 있는 걸 상대방이 파트너잖아요.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데 그걸 알게 해줘야 이 사람의 행동의 그 미묘한 변화, 어쩔 수 만들어낸 미묘한 변화죠.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든 행동이 조금씩 변하죠. 기쁜 사람은 어떻게든 조금씩 행동이 변하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그 감정은 알려주지 않은 채 자기 행동만 조금씩 변하니까 마치 그걸 보고 있는 배우자는 뭐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흔들려? 우리가 이럴 때 차에 탈 때, 배에 탈 때 토하죠. 그죠. 그렇지. 네, 그렇지. 굉장히 울렁거리는 거예요. 아, 네, 그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똑같은 차인데 네.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를 안 해. 그렇죠. 옆에서 얼떨결에 당하는 사람은 계속 같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토하거나 울렁거리거나 이렇게 막 이럴 때가 바로 뭐냐면 시선은 안 변하고 있는데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건데 바로 그런 묘한 울렁거림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는 이게 바로 뭐냐. 분명히 불안한 사람은 그날 조금씩 행동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리고 뭔가 좋은 일 있는 사람은 조금씩 행동이 다르거든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화날 때도 다 조금씩 다른데 그걸 자기 파트너인 부인에게는 아, 나 그런 일 없어. 안 알려주는 게 미덕인 남자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1950년대에 결혼했던 일본 남성들 중에. 바깥 일에 관심 네, 같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 남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왜 승진했는데도 집에서 모르는. 네. 아니, 제 친구네 집에서 한번 대판 싸우더라고요. 대판 싸우는데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경일아 내 와이프 지금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승진한 거를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했대. 내가 나쁜 일도 아니고 뭐 집안에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해고된 것도 아닌데 승진한 거 얘기 안 해줬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얘기하는데 한 달 될지 승진한지. 제가 친구를 처음으로 때렸어요. 그 친구를. 그러네요. 확인해봐야 돼. 혹시 승진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니? 그러면 괜찮아. 맞을만한 친구죠. 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한 걸로 혼나는 적 많아요. 네. 근데 어떤 감정에 예. 내 감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평상시와는 다른 내 감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희노애락과 관련된 것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 이거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알려주지 않는 거는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탄 차에 옆자리에 앉은 그 울려버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여보 내가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아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기요 제가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안 보여주면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가깝다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내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가깝다라는 좀 이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친구여도 막 그런데 가깝지도 다르잖아요. 않은데 네, 네. 자기 상태를 자꾸 계속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네. 그것도 힘든 관계죠. 그죠. 그렇죠. 주로 상사가 그렇지. 네. 자기 상태를 계속 알려줘. 알고 싶지 않은데. 그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나에게 전염시키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장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네네. 되죠. 근데 만날 수밖에 없는데 걸리면 죽잖아요 그날. 예. 아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심리학자들 실험 중에 참 재밌는 실험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만 할 수 있는 실험인데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 날씨가 아주 좋은 날 광장에 나가요. 광장에 나가서 다 날씨를 만끽하고 있죠. 근데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여성들에게 남성이. 그러면은 날씨로 인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여성들이 많이 알려줘요. 전화번호를. 예.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느냐에 좌우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그 몰래카메라의 그 배우로 나선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준수한 외모에 매너가 좋은 거지. 그렇지. 날씨 흐린 날도 그 사람이 물어봤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의 호감을 표시하면서 예의 바르게 쭉 이런 대화를 한 3, 4분 하다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이탈리아, 프랑스는 또 조금 개방적이니까 흔쾌히 알려주는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 안 좋은 날은 똑같이 그 배우가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3분의 1로 줄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사람. 네. 아, 그렇지. 날씨 영향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와서 나한테 승질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날씨 때문에 네. 안 좋아진 기분을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그쵸.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항상 실험이 예상대로 진행돼서 결과가 예상대로 나올 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의외의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재밌는 발견이 나오잖아요. 그날은 날씨가 되게 좋은 날인데 유난히 좋은 날인데도 날씨가 아주 안 좋은 날 수준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거의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 이제 그 연구진이 배우에게 좀 따져 물은 거죠. 오늘 유난히 좀 매너 없이 얘기한 거 아니야? 혹시 뭐 오늘 좀 조금 좀 용모를 단정하지 않게 하고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전혀 봤더니. 너무 그날따라 오히려 더 매너 있어요. 이거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발견하는 것 같아. 제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어보니까 학부 1학년인가 2학년 학생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연구 진행 현장 진행 요원으로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왔다가 이거 아닐까요? 그거였어요. 뭐예요? 이 배우가 그날따라 요 한마디를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전에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니까 단박에 여성들께서 내가 왜 기분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정신줄 부여잡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화번호를 왜 알려주니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게 그래서 이게 레슨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직장 상사 있잖아요. 예. 대판 부부싸움하고 왔던 아니면 임원분에게 깨지고 왔던 제가 용기 내서 그렇게 딱 해서 나한테 왔을 때 물어보라고 제가 꼭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부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럼 그 부장님이 내가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왔다 너한테 이걸 들키는 거잖아요. 아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아 그런 네. 그러네요. 아. 실제로 민원인들 중에 악성 민원인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아예 거기서 이미 동사무소나 구청 앞에서 기분 나빠서 와요.
근데 어,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그 기관,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한테도 슬쩍 먼저 선수 치시라고. 아,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어르신? 그럼 어르신들이 어르신은 뭡니까? 나 지금 벌써 안 좋은 상태로 왔다라는 걸 들킨 거죠. 아, 그러니 그건 아니고 이 친구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이 어? 좀 생겨. 아~ 네. 근데 이걸 잘 못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아. 네. 근데 또 뭐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보시더라고. 어, 뭔데요? 그럼 부장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거 물어보면 안 되지 않아요? 아. 예, 네, 그거는 나한테 전염시켜야 되는데. 그렇군요. 참고로 어프로님께서 그런 연구는 왜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냐. 네. 지금 약간 그 좀 표정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남성도 다 했습니다. 네. 아, 그 똑같았나요? 네, 남성은 뭐 저기 뭐냐 다 주다. 국가 날씨 상관없이 다 알려. 다 주던가요? 어,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아, 갑자기 관계에서 네. 화내는 얘기가 나와서. 자, 그래서 내 감정 알려주지 않는 관계 나쁜 겁니다. 감정을 알려주지 않는 관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가깝지도 않은데 나 자기 감정을 나한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진짜 나쁜 관계는 정말 다양히 많지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나를 이용하는 관계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용하는 관계인데 네. 이제 제가 그거를 나중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기회가 이제 나중에 있는데 오늘 해주시면 안 됩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카테고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나를 이용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소시오패스 훌륭한 리더라고 부르지도 않습니까? 훌륭한 리더? 훌륭한 리더가 사실은 훌륭한 경영자가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꿈을 갖게 만들고.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잘 쓸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알 수 없죠. 버릴 때 이제. 사람을 버릴 때 소시오패스는 잘 드러나지 않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잘 드러나는 유형도 있고요. 잘 드러나지 않는 유형도 있는데 들어봅시다 일단.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쫙 자기 마음대로 잘 쓰고 버릴 때는 정말 제가 이제 물건처럼 표현드려도 너무 죄송한데 재활용이 불가능, 제 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싹 다 빼서. 그러니까 뭐냐면 왜 어떤 그 경우도 자동차도 그 자동차에서 기름을 내가 좀 뺐을 수는 있지만 그 자동차는 기름을 완전 다 빼보는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완전히 소진시키고 이제 사람을 이용해놓고 이제 빼가는 그런 악의적인 소시오패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간단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권력 추구형 소시오패스가 있고 오히려 권력 기생형 소시오패스가 있죠. 지금 방금 전에 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권력 기생형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권한이나 권위나 권력에 내가 권력이 어느 정도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힘이 있을 테니까 예. 거기에 잘 기생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스스로 가진 권력에 그이 오히려 히틀러 같은 네. 그런 권력 추구형 소시오패스들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을 대할 때 극도로 잔인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꿈과 희망을 주지만. 자기 뜻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 거의 사륙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사륙을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만약에 히틀러가 소시오패스가 아니었다면 자기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사륙하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 내가 뜻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서 그 소시오패스냐 아니냐의 상당 부분 권력 추구형 혹은 권력자형 소시오패스가 그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소시오패스의 레벨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만들어요. 네. 어쩔 수 없어. 지금 열 사람이 살려면 한 사람이 희생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 결론을 바꾸면 그걸 하지 않으면 10명 다 희생돼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눈물 쏟는 그런 왜냐하면 정말 타들어가잖아요. 결국 한 명에 대한 네. 미안함 때문에. 하지만 결국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이 한 명을 결국은 희생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오늘 내가 떨어져 바로 밀어버려요. 어, 두 경우 없네. 모두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한 거죠. 근데 과정에서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조금의 번민, 미안함, 괴로움 없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소시오패스라고 단정 짓는데 조금도 저희가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 권력 추구나 아니면 자기가 건설하고자 하는 뭐 제3제국이나 뭐 이런 걸 추구할 때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한테 보였던 아주 그 간단한 제거 방법들. 조금도 미련 갖지 않은 거.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피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는 쉽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하위 유형들은 있겠지만 그건데 예. 지금 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외의 소시오패스가 뭐냐. 동정 유발형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프로님을 동정하면 예. 당연히 이프로님은 자존심 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속으로 쾌재를 불러. 얘가 나를 동정하는 거랑 그 순간에 쾌재를 불러요. 받는 사람이? 네. 동정을 받는 사람이. 왜? 인간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누군가를 동정할 때예요. 네. 심지어는 그래서 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동정에서 결혼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 또 사회생활에서도 꽤 많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 굉장히 많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이 남자를 너무 동정하다 보니까 결혼을 한 거야. 뭐 이런 경우 꽤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왜 눈물이 나지? 네. 아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다 나쁠 순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민이나 동정을 받았던 그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면 그거는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고맙다라고 하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고맙다와 자존심 상한다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불쌍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이러죠.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 주는 사람한테도 화를 내니 나 참 못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불쌍해라고 화내다가도 한 시간 있다가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아 나를 동정하는구나. 이제 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와 그게 존재하는 굉장히 숫자가 소시오패스의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친구들이죠. 아, 네. 얘가 나를 동정하기 시작했구나. 야, 얘는 이제 나한테 왔다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확 이렇게 내칠 때 확 내치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확 내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그 첫 번째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서 비슷한 비난이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착한 사람한테 유난히 더 못되거나 강하게 처벌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유형.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권력 추구형 그 소시오패스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권력 추구형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뭐냐? 착한 애들이에요. 아,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착한 게 제일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권력을 추구하는 게 선인데 인간은 항상 자기가 추구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선이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윤리가 선이고 그다음에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가 선이잖아요. 착한 척한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권력,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못된 애가 잘못했을 때보다 착한 애가 잘못했을 때 더 잔인하게 처벌해요. 네. 그런 기업들도 가끔 있어요. 똑같이 저성과자인데 둘 다 거의 비슷한 저성과고 비슷한 사업 실패가 있는데 착한 못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저성과자나 실패가 됐을 때 유난히 세게 처벌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그게 만만해서가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유산이라고 그쵸.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도 다 더 이게 더 못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착한 사람을 대할 때
약한 못된 사람을 대하는 거랑 확연한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네, 권력 추구형 소시오패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약한 약자에게 강하다만 보는 게 아니라 착한 약자와 못된 약자가 있을 때 네, 있을 때 그걸 보시면 돼요. 제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증 논문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동정을 이끌어내는 해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요? 이분들이란 표현도 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네.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거절을 했을 때 네. 거절을 했을 때 두 배나 세 배가 되는 동정감을 유발하는데 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슈렉에 나오는 장화시는 고양이 할 때 있죠. 눈이 그런 표정을 잘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거절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첫 번째 거절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네 번째 거절 하는데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요청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 유형의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기 검열 기능인 양심을 아주 잘 건드려요. 천재인데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지능적인데.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야, 봐봐, 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때 너한테 이런 것까지 내가 해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봐. 라고 하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가 맞다 그러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어머나.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이 프로님, 어 프로님, 저까지 옆에서 그냥 보편적인 뭐 아주 착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의롭지 않다 치더라도 보편적인 그래. 우리는 최소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맞다라고 고집부려서 후회하거나 죄책감 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 입으로 두 말한 적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유난히 잘 건드리는 말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을 잘 건드리는 말, 그러니까 걔네들은 왜냐면 생각이 깊다더니 결국 자기만 생각하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착하다 그러더니 한 입으로 두 말하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양심을 유난히 잘 찌르는. 그렇지. 겨우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친구라고 그랬어?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게 알아보냐. 나는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는 말을 잘해. 나는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는 말을 얘는 참 잘해. 이러면 이제 시그널인 거예요. 있어요. 네. 아하. 이러면 시그널인 거예요. 보편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게 드라마로 가면 드라마로 가면은 되게 멋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이런 거처럼 광고나 드라마로 가면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내 양심을 찔러. 그런 관계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데도 내 양심을 찌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상당한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야, 착한 사람 꼭 한 입으로 두 말 하더라 이러면 넌 착하지도 않잖아. 씨. 야, 생각이 야, 넌 생각이 많다고 맨날 생각이 좀 많은 생각을 한다 그러더니 넌 자기만 생각하더라라고 하면 넌 생각도 안 깊잖아. 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답하면 안 돼요. 네, 나의 양심을 계속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말에 대답하면 내가 계속 거예요. 만약에 넌 착하지도 않잖아라고 그런 소시오패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동정형이잖아요. 네. 동정 유발형 소시오패스는 절대 나랑 싸웠다는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전달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딱 말이 끊기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피해자가 돼야 동정을 받잖아요. 근데 싸웠다라고 하는 건 대등한 권력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가 날 버렸어 라는 말은 전할 수 있어도 내가 걔랑 싸웠어 라는 말은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걔를 버렸다라는 말을 어디 가서 하기에 제일 불리한 거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걔랑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화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걔가 나를 버렸어라고 얘기했을 때 더 그런데 그나마 그 말이 나온 편인데 걔가 나를 버렸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 프로님한테 가서 어 프로가 날 버렸어. 라고 하면 제일 위험한 건 뭡니까? 이 프로님이 어프로님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그렇지. 야, 너 진짜 버렸다며? 네, 네. 왜? 그럼 어프로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의외로 동정유발형 소시오패스들은 내 얘기 어디 가서 잘 안 해요. 내 어디 가서 잘 안 합니다. 네.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남욕하고 다닐 것 같죠. 네. 전술적으로 소시오패스들이 그 꽤 괜찮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누구 욕을 하면 그게 결국은 내 얘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느끼잖아요. 만약에 이프로님이 저한테 어프로님 욕을 하면 당연히 이프로 이분이 어프로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얘네들은 아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끊어내시고 대답하지 않으셔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끊어내시지만 대답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것도 고민이 나니까요. 이 프로님이 만약에 소시오패스예요. 시그널을 읽었어요. 근데 난 이분하고 멀리 할 수가 없어. 끊어낼 수가 없어. 같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짜 어려운 유형이 뭐냐면 바로 나보다 권력자인데 나보다 권력자인데 나한테 나보다 명시적으로 권력자인데 나한테 동정감 유발시키는. 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 진짜 해주면 안 되냐? 그렇죠. 없자? 네,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프로님은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 정도 되시는데 그런데 이프로님은 상무님이야. 그럼 권력 명시적인 권력은 더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명시적인 권력자가 오히려 자기 부하에게는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어, 나 그때 그런 리더들 많이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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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어요. 나 되게 잘 넘어가 그런 거에. 이게 진짜 가장 난이도 높은. 네. 가장 난이도 높은 유형이에요. 아, 근데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아니, 근데 진심으로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여러 사람 떠올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버릴 때, 관계가 끝날 때. 오죽하면 어떤 작가님이 그러셨죠. 제가 그 작가님의 말에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에는 정말 격하게 동의가 됩니다. 자기 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공지영 작가님인데 진짜 좋은 남자는 만날 때 행복할 때 알아보는 게 아니라 헤어질 때 알아보는 거라고. 진짜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 여부는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계가 끝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더 리더라면 사람을 버릴 때 끝날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남자들이 여성과의 관계가 끝날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죠. 데이트 폭력이 아니야. 그건 다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폭력자들이나 제일 극심할 때가 관계가 끝날 때죠. 자, 우리 헤어져라고 했을 때 나올 때 그 사람의 그 진짜 성향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그분이 정말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오히려 부하들로 하여금 측은지심 가지게 하는 건 너무 괜찮은 전략이죠, 그냥. 그렇더라고요, 정말. 네, 네. 야, 내가 너한테 이것까지 부탁하는 게 참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양심도 있는 분이고. 진짜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좀 이것 좀 해줄 수 없니? 그러면 그때부터 좀 밤샙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건 뭐 나쁜 분이라기보다 오히려 솔직한 분이죠. 네, 솔직한 분인데 지금 이제 어프로님 말씀하시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분이 뭐지?라고 하면서. 진짜. 가장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알면서도 끊어내기 힘든 관계잖아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는 확실히 공유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그런 관계가 왜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면 그 관계의 최고는 부모가 소시오패스였을 때예요. 그 관계의 최고 부모는 내 부모가 소시오패스. 자녀들에게? 네. 소시오패스는요 자녀도 혹은 자기 부모도 얼마든지 이용하거든요. 얼마든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 아들한테 조금씩 독약 타서 사회적으로 동정심 받아서 그렇죠? 모금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와. 네. 그러니까 자기 아이는 죽어가는데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죠 이런 경우도. 네. 그런 사람들은 왜 생겨요? 원래 선천적이에요? 아니면 뭔가 중간에 뭘 좀 잘못 경험한 거예요? 뇌 자체가 그렇게 공감, 양심, 자책 이런 것과 관련된 영역을 거의 안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선천적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 시절의 학대보다 무서운 게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 때문이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 어린 시절이요. 앞으로 상당히 가야 돼요. 아, 매우 네네. 아기 때일 때. 네네.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사람이 아주 유명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심리학자가 아니라 참 어처구니 없게도
차우세스크예요. 아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그 최악의 독재자. 그러니까 실각하고 바로 이제 거리에서 바로 사형당했잖아요. 예. 차우세스코 그 일당이죠.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그 루마니아에서 그때가 차우세스코가 말도 안 되는 인구 저기 뭐냐 증가 정책을 펼쳐가지고 예. 책임질 수 없는 아이들이 막 엄청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시설로 가죠. 근데 루마니아의 경제가 워낙 파탄이 났으니까 아이들한테 쓸 의료비도 이제 모자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한테 병으로 옮습니까? 어른들한테 옮잖아요. 그렇죠. 뭐 감기든 뭐든. 그러니까 이 차우세스크가 아이들을 못 만지게 한 거예요. 아이들을 안아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 그 일당들이. 와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먹을 것과 뭐 어쩔 수 없는 피부질환 때문에 안 갈아주면 안 되는 기저귀나 아니면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최선으로 공급했지만 불필요한 터치는 하지 마라. 아이들은 누구도 안아주지 않은 거지. 안 만져준 거야. 와, 그럼 루마니아의 그 아이들은 집단적으로 터치 결핍에 계속 있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3살 때까지 거의 누구도 만져주지 않은 아이들. 누구도 안아주지 않은 아이들. 하지만 외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루마니아 붕괴되고 미국과 유럽의 각 정상적인 아주 좋은 인품을 가진 양부모님들한테 입양이 되죠. 그러니까 3살 이후에는 정상적인 가정을 차렸어요. 네. 3살 이후니까 아동기도 아니고 아예 거의 여전히 유아기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의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적 범죄의 비율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높았어요. 와. 자기 부모 죽인 애들, 그다음에 자기 형제에게 1급 이상의 영구 장애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폭력을 행한 애들의 비율도 극단적으로 어떤 컨디션보다 높게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 애들은 10살이 되기 전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아주 잔혹한 말로 표현하면 여기 계신 두 분이 좀 오늘 식사가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역대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율이 나타난 거죠. 안아준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천으로 봐야 될까요? 후천으로 봐야 될까요? 거의 선천에 가까운 후천이죠. 그러네요. 거의 선천에 가까운 후천. 그래서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소시오패스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국보다는 많이 안아주는 문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요점에 주목하는 그 마사 스타우트 같은 그런 그 소시오패스 연구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런 소시오패스는 제일 적은 나라다. 제일 많이 안아주는 안아주니까 호되기죠. 우린 좀 심하게 안아주지. 호되기. 왜 그 150년 전에 왜 독일 선교사분들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애 발이 땅에 닿지를 않냐 이러면서 누군가 늘 안아줘 애를.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심지어 그 부모님 안 계신 그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아줍니다. 네.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안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쓱 봤더니 오히려 저희 집보다 더 많이 안아주더라고요. 서로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소시오패스의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뭡니까? 학대라기보단 사랑받지 않은 사랑받지 못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마땅히 줘야 될 사랑을 주지 않는 것도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인 거죠. 네. 소시오패스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범죄니까. 예.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소위 말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범죄율이 훨씬 더 낮아요. 왜? 지적 장애라는 게 뭐냐면 연산 능력인데 네. 감정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능력은 좋으니까 이 지적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그 기르시는 거 보면 옆에서 진짜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보고 제가 반성을 할 정도로. 근데 그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자녀까지도 싹 다 죽인 게 히틀러죠. 네. 지가 소시오패스면서. 아. 지가 소시오패스면서.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답이 이게 너무 이제 근본적인 걸로 가서 죄송한데 아이를 사랑하는 사회는 소시오패스를 막을 수가 있고 아이에게 기꺼이 안아주고 그다음에 사랑해 주는 문화는 우리처럼 좀 서툴다 하더라도 서툴다 하더라도 그런 나쁜 관계들은 많이 줄일 수 있죠. 근데 그런 나쁜 관계 이제 이미 다 정립이 돼 버린 성인도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면 바뀔 수 있나요?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사랑을 해주면 애가 바뀌든가 아니면 뭐 그때 안 해주면 안 바뀌든가
사이코패스는 불가능한 거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거의 다 타고나니까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아예 뇌에서 편도체같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 자체가 아주 약한. 약해서. 약한. 그래서 참 뭐 이게 제가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 숫자로 치자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게 더 우세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은 3살 이전에 아무튼 해야 된다는 뜻인가 보네.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랑 좀 구분을 좀 한다면 사이코패스는 아예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고 자기 감정도 제대로 못 느끼는. 네. 근데 소시오패스는 지는 슬픈 거 알아요. 지는 불안하고 지는 또 죄책감도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지는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도 두렵지 않으면 사실 조금 사이코패스.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갈립니다.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이코패스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과 공존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연구자들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상당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스킬, 이 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오히려 이래 지내야 이렇게 지내야 나한테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살인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가장 쉽게 도달하는 도구가 살인이에요. 아하. 네네. 빨간 버튼이 눌리면 살인을 그렇죠. 쉽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빨간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예. 그 빨간 버튼을 취할 때 그게 사람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걸로 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이코패스적이다 라고 예. 했을 때 그걸 이루고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 fearless dominance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주도성 뭐 이런 거 dominance가 이제 dominant하다는 예. 뜻이니까 예.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그런 주도권 추구 성향인데 이 fearless dominance가 무지하게 높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역대 미국 대통령 3분의 2가 이 점수가 너무 높아서 나중에 다 이렇게 딱 보면은 잠깐만 이거 사이코패스야? 근데 이제 그 성향에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어떤 능력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정말 더 나아지는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리더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리더가 바로 그런 거죠. 그 다른 사람들과 공존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리더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과감해. 말릴 수가 없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타고나는 건 분명히 상당 부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들을 공존시킨다는 거, 공존시킨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네. 사장님이 그래서 직원들과 공존하잖아요. 네. 아니 몇 가지 그런 표현의 팁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어울려서 버무려져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부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겠죠. 일단 조심해야 될 유형은 알려주셨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공존해야 될 때 손님일 수도 있는 거고 상사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정말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일 때는 야, 넌 도와줘라 라고 스스로 양심의 자책을 느끼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분들은 양심을 건드려서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데 매우 천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자.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지. 어떤 표현의 피할 수 없는 관계일 때는 표현의 팁을 좀 알려주세요. 표현의 팁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화나지 않게 하면서도 체념하게 만드는 방법. 화나게 안 만드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네. 화는 난다. 네, 왜냐면 자기 욕구가 좌절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느끼는 감정은 뭐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내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걔한테 주는 건 상처가 아니라 걔는 반드시 분노하거든요.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표출할 때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고 저는 권력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권력 기생형 나의 이제 기생형 그런 소시오패스는 그걸 동정심 더 큰 동정심으로 나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로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네. 근데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지향적인 소시오패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도 끝까지 너한테 저항할 거라고. 네가 날 괴롭히면.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무서운데요? 제가 심리학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무서운 건 반응이에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저도 무섭고 다 누구나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그 용기를 가지는 건 결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그런데 이제 기생형 그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얘네들은 정말 내가 잠시만 잠깐 딴짓하고 있어도 여기 와 있거든요. 어느새. 어느새. 네.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아, 내가 바쁘게 살아야 내가 바쁘게 살아야 얘네들이 안 오는다 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무척 뜨고 바쁠 순 없잖아요. 얘네가 그 전에 나한테 감탄을 엄청 해줘요. 이 기생형 소시오패스는 감탄에 능수능란해요. 동정심만 능수능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기생형 소시오패스면 딱 이제 제가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렸어요. 네. 그럼 제가 이런 겁니다. 진우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무조건 너랑만 친구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그런 말 못해. 못하죠. 5억을 빌려줘도 못해.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왜냐면 나는 못하는 얘기인데 이런 감탄을 나한테 해주면 와. 이게 사람이 정말 이 감탄에 어떻게 안 녹아요, 사람이. 그죠? 야. 세상에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해,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말이 나오는 분들이군요. 대단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감탄을 나한테 정말 많이 해주는데 역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성실하고 머리 좋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제일 많이 피를 빨려요. 내가 스스로에게 감탄할 게 별로 없는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성실한 분. 왜냐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니까 삐 빨아먹을 게 제일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결핍이구나. 그렇죠. 자기한테 감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사랑을 좀 덜 받아서 그게 결핍은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쨌든 자기한테 자기가 감탄할 만한 건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만 할 때. 전문가가 돼가잖아요. 느끼십니까? 네. 느끼십니까? 전문가가 돼간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뜻이 되냐면 자기가 해놓은 일에 감탄을 더 이상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기준과 그다음에 내 안목이 높아졌으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의 눈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은 아주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 점점 돼가는 일만 하는 전문가가 그런 기생형 소시오패스들한테 잘 당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일만 하는 판검사님들, 일만 하는 기자님들, 일만 하는 엔지니어, 일만 하는 교수들이 그 사람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초임 기자 시절에 이런 경우 있지 않았나요?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내가 저 얼마 전에 한 10년 차 기자님들이랑 어떤 작은 포럼을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기자님도 예전에 초임 기자 시절에 자기가 쓴 기사 딱 읽어보면서 어머 황홀해한 적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많았죠. 다 있대요. 자기가 다 있대요. 많았지. 많았지. 근데 그때 지금, 그 기사를 보면 쑥스럽죠. 그렇죠. 근데 지금 10년 지난 보면은... 지금 그거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않죠. 갑자기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 왜 우리 죽이려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기사를 쓰시는 능력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지셨을 텐데 지금은 기사 읽으실 때마다 어때요? 라고 했더니 뭐 잘해야 그냥 아무 별 문제 없네 이 정도죠. 그렇죠. 맞아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는 모든 틈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얘네들이 바로 기생형 저기 소시오패스예요. 야,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필요하죠. 그래, 평소에 스스로에게 감탄해서 그걸 채워줘야 되겠네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전문가니까 내 일에서 감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해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상대방이 해주니까 걔네가 나의 자원을 뺏어. 그렇지.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언제 생겨? 이제 다시 초보자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뭔가 새로운 걸 새로운 걸 배워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주동 관리지를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일과 지금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내 생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제가 만약에 지금 건축학에 대해서 배운다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현준 교수님이 맨날 건축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해도 뭘 감탄이 오겠어요? 스스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그건 재밌어. 그게 재밌어. 그렇죠. 근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 건축학 개론만 읽고 그러니까 그런 강의만 들어도 어머 세상에 이게 2.5m로 올라갈 때 이렇게 달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일만 하는 전문가가 이 기생형 소시오패스의 최대 먹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전문가가 아니라 초보자로 기꺼이 내려오는 내 지금 생계나 직업과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일을 그런 공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들로부터 강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스스로 감탄하는 역치를 낮춰야 네, 네. 나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감탄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바쁨이 들어오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바쁨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걔네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야. 나의 생활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니 교수님은 이런 걸 다 이미 아시면 삶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아니 난 정말 부러워. 아, 이걸 다 알면 얼마나 능수능란할 거야. 소시오패스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걸 알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어? 아니 이런 걸 다 알면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겠어. 아니, 네, 뭐 아시다시피 멀리서 딱 걸어오면 쟤 나 칭찬하러 오는구나. 야, 아니 아시다시피 뭐 심리학자는 자기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와. 이러고도 집에 들어가서 혼납니다. 맨날 집에 들어가서 혼나고요. 네, 친구들끼리 싸우고 저도.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지금도 저도 주가 떨어져서 많이 고통스럽고요. 속상해하고 있고. 야. 세상 유용한 학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근데 많이 배웠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배우고 네, 네, 네. 행복을 잦은 행복으로 바꿔라. 네. 조각조각의 조각조각으로. 행복을.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안타게 뒤집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자주 해야 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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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 우와! 이야! 해냈어! 우와! 이런 거.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소시오패스는 이런 저것이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네네네,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도 행복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오늘 정말 새로운 한 시간 전에 몰랐던 걸 물론 심리학계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뭘 저런 걸 가르쳐주고 기뻐해? 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감탄이 없는 그 삶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심리학자분들이랑 같이 그 뭐 배우냐면 뭐 이렇게 요리에 관련된 거 배우고 아예 다른 네, 북극시에 관련된 거 배우고 네.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매일매일 모르던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게 가장 삶을 현명하게 네.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그렇고요. 예, 그렇게 새롭게 배울 것이 가득 모여있는 게 위즈덤 칼리지다. 위즈덤 칼리지다. 어렵다 어려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형 좋아하는 거 봐라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바로 지금 이용당하게 생겼어요 저 지금. 아이, 좋아라. 저런 형들이 제일 힘들어. 큰일입니다 여러분. 네. 신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